자, 순환 논증 혹은 순환 논리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방금 살펴본 2016학년도 수능에 나왔죠? 이듬해인 2017학년도 수능에도 나와요. 물론 이전 수능에도 있어 왔고, 피셀리트에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 논증이 크게 둘로 구분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논리학 책에서 다루는 것은 전제순환이에요. 전제순환이란 건 말 그대로 어떤 문장, 전제, 명제가 순환된다는 건데 P야. 근데 왜 그래? 쭉쭉쭉 살펴보니까 P이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바로 전제순환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5학년도 59번에 나왔던 사례예요. 신은 존재한다. 이게 지금 결론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근거를 댑니다.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모두 진리야. 왜 진리야? 그것은 신의 계시이므로. 근데 여러분, 신의 계시라는 말은 이미 신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즉 결론이 이미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고요. 뱅글뱅글 돌죠. 이런 게 바로 전제순환입니다. 대부분의 논리학 책에서 소개되는 게 이거고, 수능 강의에서 소개되는 거의 모든 순환 논리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논리학 책 말고 과학 철학 책을 보면 규칙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2016학년도 수능에 나온 바로 그 순환 논리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어떤 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방금 본 지문 떠올려 보면 되죠? 귀납이라는 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향성을 갖고 왔는데, 이 일향성은 귀납을 사용해야 얻어지는 거였어요. 귀납이라는 규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귀납이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순환 논리가 된다고요.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해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을 근거해야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규칙순환은 전제순환과 다릅니다. 이 규칙순환에는 명시적인 문장, 그런 전제가 반복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2016학년도 규칙순환에 의한 순환 논증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전제순환 이야기를 바꿔내더라고요. 하지만 이 둘은 다르다. 규칙순환이 뭔지 조금 더 특성이 잘 드러나는 논증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자, 귀납이란 게 뭐냐? 개별 관찰 사례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추론이다. 그런데 이거 정당성을 입증해야 돼. 어떻게 입증하나 봤더니, 많은 사례들에서 귀납이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어. 가령 행성의 위치 어쩌고, 몇몇 금속이 어쩌고, 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례가 엄청 매우 성공적으로 설명한 게 많았어. 결국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귀납 추론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귀납 추론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방식 자체가 뭐예요? 개별적인 관찰 사례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냈으므로 이게 바로 귀납 추론인 거예요. 귀납 추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귀납 추론을 사용했으므로 이것은 규칙 순환에 해당한다. 전제 순환이 아닌 이유는 뭐냐? 귀납 추론이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정당화할 때 전제의 귀납 추론은 정당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문장으로 된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성립시킨 게 아니라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귀납이라는 규칙을 사용했다. 그래서 규칙순환이다. 여담이긴 한데 학자들에 따라서 전제순환은 악순환이지만, 즉 굉장히 나쁜 논증이지만 규칙순환은 좀 괜찮아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두 개의 순환 논리는 다르다. 둘 다 순환 논리에 엮이긴 하지만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2016학년도 규칙순환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전제순환을 설명하는 건 좀 이상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순환 모두 수능 피셀리트에 다 나왔으니까 아주 잘 알아두세요. 또 나올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